그리고 커버력이 높은데? 근데 진짜 뭔가 내 거 같아. 그래서 처음 발랐을 때 제가 완전 이거 대박이다 싶었던 거는 사실 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얼굴로 나왔다는 건 오늘도 베이스 리뷰 갈긴다는 거 아시겠죠? 오늘 발라볼 베이스는 바로 요거 킨스 세컨 스킨 메쉬 매트 쿠션입니다. 요거 이번에 따끈하게 출시된 신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힌스의 베이스 제품은 지금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발라보면서 힌스가 어떤 제품인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요리조를 팍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건 23호 샌드 한 가지 컬러예요. 오늘은 한 가지 컬러이기 때문에 한쪽은 쿠션만 사용을 해줄 거고요. 한쪽은 동일하게 이거 사용을 해주면서 이번에 제가 힌스 구매하면서 요 정샘물 신상 팔레트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는 컨투어 팔레트 그리고 요거는 하이라이터 팔레트예요. 그래서 요 반쪽은 요걸로 조금 더 메이크업 올려보고 지속력 테스트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언니가 또 베이스 리뷰도 잘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영상 바로 출발! 오늘 발라볼 힌스 세컨 스킨 메쉬 매트 쿠션. 패키지 컬러는 그레이시 블루 계열로 딱 힌스의 감성을 잘 담은 것 같고요. 살짝 옆면을 보면 요 기울기 힌스가 또 요런 감성 포인트 놓치지 않았겠죠. 그리고 오픈을 해보면 부드럽게 사선 커팅 되어 있는 쿠션 퍼프가 내장되어 있어요. 요게 처음 봤을 때는 두께감이 도톰해서 밀도감이 있겠구나 싶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빵빵하지 않고 뭔가 쿠션 퍼프 모양의 튜브에 공기를 살짝 넣은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요거 상세 페이지 보니까 뭐 요 층이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피부에 조금 더 가볍게 뭐 밀착이 된다 요렇게 봤던 것 같아요.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짜차. 오, 그냥 오픈을 했을 때도 요 면에 내용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 말은 그만큼 내용물이 많이 마중 나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퍼프를 사용할 때 너무 꾹 누르는 것보다는 살살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렇게만 봤을 때도 제형이 위쪽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쿠션을 여기 살짝 아주 살짝 눌러도 이만큼 아주 고르게 도포가 됩니다. 살짝 눌러서 여기에 한번 양 조절을 해주고 한번 발라볼게요. 이쪽에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요거 상세 페이지 보니까 가볍게 밀어준 다음에 터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컬러 확인을 위해서 한번 꾹 찍어보고 시원해! 이렇게 시원해? 굉장히 좀 시원합니다. 컬러는 저한테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쭉 밀어볼게요. 시원하네요. 그리고 커버력이 높은데? 한번 쭉쭉 도포를 해보는데 약간 느낌 온다. 이것 봐라 느낌이 와요. 일단 코도 쭉쭉 밀어보면서 토닥토닥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터치를 할 때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이런 메쉬 쿠션들이 터치를 했을 때 그 시원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커버력이 굉장히 좋고요. 되게 쉽게 바를 수 있는 쿠션인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 몇 번 밀었을 뿐인데도 피부가 이미 약간 엄청 좋은 것처럼 연출이 되었어요. 일단 도닥도닥거리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전 23 샌드 컬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총 4가지 컬러인데요. 총 4가지 컬러가 딱 단순히 밝고 어둠으로 나눠진 것 같진 않고 7온값 붙어 있는데 핑크 베이스로 시작해서 점점 뉴트럴을 지나서 옐로 베이스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딱 컬러가 적절하긴 한데 만약에 피부가 밝은 옐로 베이스시거나 아니면 피부가 어두운 핑크 베이스시라면 컬러 선택하는 게 조금 까다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좀 특징적인 게 메쉬 쿠션들은 대부분은 조금 촉촉하고 커버력보다는 그 윤기에 포커싱을 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메쉬 쿠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은 메쉬인데도 커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커버력이 높은데도 뭔가 이렇게 빡빡하고 파우더리한 느낌보다는 피부에 예쁜 광이라기보다는 결을 살려주는 정도의 피부 표현을 해주네요. 요 힌스는 매트 말고 원래 글로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써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 패키지가 되게 예쁘다. 역시 힌스답게 패키지가 정말 예쁘구나 했는데 사실 주변에 조금 물어봤더니 그렇게 평이 막 그렇게
그렇게 추천한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패스를 했던 건데, 일단 지속력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표현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베이스 테스트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 거의 꽤나 만족스럽게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토크토크를 해보면서 반쪽을 다 발랐거든요. 이렇게만 확인을 해봐도 피부 표현 난리 나죠. 근데 진짜 뭔가 내 거 같아. 그냥 내 피부 같아. 그게 조금 과장이라면 약간 되게 좋은 샵에 가서 되게 뭔가 많이 처리를 했지만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내추럴 피부 표현을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땡겨볼게요. 코에 모공요철 굉장히 잘 가려줬고 이런 얼룩덜룩한 다크서클이나 잡티의 스팟도 굉장히 가벼우면서 말끔하고 쉽게 가려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두꺼워 보이지 않으면서도 내 피부가 되게 원래 좋은 것 같은 피부를 연출을 해주는 게 이 제품의 아주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커버력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코 옆 혈관 같은 것도 싹 정리를 해주고 이거 이렇게 봤을 때는 어디 하나 아쉬움이 없어 보이는 그런 표현이네요. 그럼 바로 반대쪽 한번 발라볼게요. 이쪽도 한번 밀어볼게요. 싹 쏙 쏙 이게 진짜 신기한데 좀? 되게 쉽게 커버가 되는데 그렇게 또 두껍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과연 이 제품의 지속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쪽에는 굉장히 큰 요철이 있거든요. 베이스를 그냥 바를 때도 이렇게 메꿔줘야 되는 그런 요철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가려줍니다. 그냥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그 투쿨 쿠션과 비교를 해보자면 그 제품도 모공요철 굉장히 잘 가려주잖아요. 근데 그 제품은 조금 더 입자 속에 파우더함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것보다는 조금 더 파우더리하고 좀 보송하다라는 피니쉬로 마무리가 되고 이 힌스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글로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세미 매트하지만 피부의 결을 살려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도포를 해줬습니다. 진짜 아까랑 비교를 하면 이건 뭐 크게 컨실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커버력이고 표현력이고 뭐예요? 힌스 뭐예요? 모공요철 커버력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쿨 제품이 진짜 그 모공요철을 메꾸는 표현은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 제품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딱 이 정도의 상태가 가장 좋거든요. 저에겐 만족, 커버력 굉장히 좋고 살짝 이 피부에 예쁜 결 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밀착력도 좋아요. 근데 뭐 밀착력이 정말 이 제품 발랐더니 밀착력이 진짜 미쳐버렸다 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잘 밀착된다, 훌륭하다 정도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걸 발랐을 때 지금까지는 크게 단점을 못 찾겠어요. 뭐 이따가 지속력을 확인을 했을 때 막 다크닉이 겁나 세게 얼굴을 때린다든지 막 흘러내리고 엄청 끼임이 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진짜 좀 여러 부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지속력 테스트를 해줄게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얼굴 반쪽에는 이 정샘물 신상 팔레트를 사용해서 조금 더 외출한 것처럼 표현을 해서 양쪽 얼굴 지속력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베이스 후에는 세팅 파우더 꼭 사용을 해주는 편이라서 오늘은 이거 T-FIT 피니쉬 세팅 팩트 01번 화이트 컬러고요. 이거 이렇게 열면 압축 화이트 세팅 파우더가 들어있습니다. 요 안에 내장 퍼프가 들어있긴 한데 요거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부직포 같은 느낌이긴 한데 오늘은 그냥 요걸로 사용해볼게요. 기름을 잡는다는 요렇게 하니까 요런 부분 유분도 한번 잡히면서 전체적으로 살짝 뽀얘진 느낌이 있네요. 화이트 컬러라 그런지 뭔가 이렇게 뽀얗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구매해본 정샘물 아티스트 페이스 팔레트 컨투어 하이라이터. 이 제품은 컨투어 제품이고요. 제가 이거 뭔지 보려고 안 버렸어요. 이렇게 세 가지 섹션이 있고 어디 보자. 내추럴 쉐이드, 딥 쉐이드, 그리고 이거는 헤어라인 쉐이딩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같아요. 저는 저번에 정샘물 쿠션 한번 써본 이후로는 정샘물 제품은 안 써봤거든요.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좀 밝은 걸로. 여기 거울이 굉장히 큼지막해서 사용감이 좋네요.
이쪽 반대쪽 코 살짝 해주고, 뭔가 컬러가 살짝 바닐라스럽게 노랗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발색은 굉장히 잘 되는 편이네요. 진짜 한쪽만 해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따가 뭐, 코 옆김이나 그러는 거 조금 더잘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짝짝이 반쪽만 완성을 해줄 거랍니다. 그리고 같이 그냥 지나가서 턱 조금 가볍게 쓸어줄게요. 근데, 요게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 그런지, 되게 뭔가 견고하다. 정샘물 이런 색조는 처음 사봤는데 굉장히 견고해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가지 섞었더니 제 얼굴에선 살짝 그 획기가 좀 뜨는 것 같아요. 살짝 그 획기 구동의 컬러감이 조금은 뜨네요. 이거는 조금 더 쿨톤 베이스를 사용하고 해야 맞으려나? 그리고 더 궁금했던 게요 하이라이터. 요 하이라이터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요두 가지는 살짝 컬러감 내면서도 뭔가 그 샴페인스러운 느낌 날것 같고, 요거는 피부톤 좀 밝혀주면서 좀 세티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 요 가장 흰 것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좀 궁금했던 게 하이라이터가 정말 요런 좋은 것은 정말 뭔가 다를까? 에 대한 궁금증이 요즘에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오! 아, 이거, 그거구나. 핑크빔! 이렇게 보이시나요? 약간 광택감 있으면서 핑크빔 쏘는 약간 뭔가 인어공주 같은. 뭔가 저는 이렇게 핑크빔펄 보면은 인어공주가 생각난다? 그리고 이번엔 요거 사용해줄게요. 뭔가 이 컬러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테스트하는 느낌이니까 여기 한번 사용해볼게요. 오, 이거 되게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예쁘다. 되게 과하지 않게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럽고 글램한 느낌 연출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반쪽만 이것도 해볼게요. 뭔가 앞으로 이것도 잘쓸것 같은 느낌? 요거는 좁은 영역에만 살짝 써볼게요. 여기. 제가 왜 이렇게 좀 위쪽에 하냐면 요 아래쪽은 제가 피부 결이 좋지 않아서 그런 데 사용하면 요철을 도드라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위쪽에 아주 집중을 해버렸네요. 이두 제품이 엄청난 뭐 색조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드라마틱한 얼굴의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약간 이쪽에 볼륨이 좀 살아난 것 같지 않아요? 쉐딩은 컬러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다른 거랑 좀 써봐야겠지만, 그게 조금 아쉽고요. 하이라이터는 너무 예쁜데요? 저는 특히 요거 되게 잘쓸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은 베이스 리뷰니까 일단 이렇게 반쪽, 이쪽은 조금 더 파우더 재질의 뭔가가 올라갔기에 지속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따가 5시간이 지났을 때 무너진 차이가 어떤지 그거 같이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하루 종일 조금 날씨가 안 좋아서 해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는 이따가 5시간 뒤에 만나요. 일단 오늘 힌스 세컨 스킨 메쉬 매트 쿠션 바르고 지금 5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먼저 컬러. 제가 아까 바를 때 굉장히 나에게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노란 거 있죠? 그리고 오늘 세범 파우더로 이쪽 처리를 했잖아요. 그걸 처리한 걸 잘했다고 생각이 든게딱 반을 나눴을 때 이쪽은 그 약간 연두빛에 가까운 노란기가 어디선가 이렇게 스치는 반면에 아까 세범 파우더를 눌렀을 때 살짝 뽀얀 느낌 올라왔죠. 그래서인지 이쪽 반대쪽 부분에는 비교적 그 노란 컬러가 강조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23호 쿠션들 컬러 비교해놨잖아요. 라네즈의 네오 쿠션이 리뉴얼을 되면서 조금 더 노란빛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발색을 해보니까 힌스의 노란기가 진짜 독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보다 훨씬 더 노란기가 많이 감도는 피부톤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피부 진단을 받을 때 23호의 가을 웜이긴 하지만 그 가을 웜 대비 얼굴에 노란기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 붉은기는 많은 편이고 피부 밝기가 조금 밝은 편이다라고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컬러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컬러 추가 설명하느라고 조금 길어졌는데 바로 당겨봅시다. 이쪽에 쿠션만 처리를 한 면, 요쪽이 아까 뭐 파우더, 하이라이터 살짝 해준 면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얼굴에 유분감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요거 보이시나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리고 더 당겨보면 이게 나올까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이 붙어서 그게 스쳐 지나간 자리에 머리카락 흔적들이 이렇게 스크래치처럼 남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의 피부가 지금 굉장히 촉촉해요. 이게 촉촉한 건지 약간 전 좀 찌덕찌덕하게 느껴지는데 오늘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닌데도 유난스럽게 굉장히 유분감이 팍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좀 별로였던 포인트였는데요. 유분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유분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저한테 약간 콩콩콩콩 모공이 부각되면서 구멍이 뚫린 듯하게 올라오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제품도 저에게는 약간 그런 쿠션이었다. 그리고 무너질 때 뭔가 자연스럽게 무너진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뭉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거슬리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시간이 지났을 때 완전히 막 와르르 뭉쳤다기보다는 뭔가 이 모공 유철이 살짝 부각이 되면서 번들번들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발랐을 때 제가 완전 이거 대박이다 싶었던 거는 사실 지속력 테스트를 거치니까 조금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처음 이거 도포를 할 때는 굉장히 쉽고 두껍지 않게 피부도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된다라고 해서 놀랐던 건데 이게 희한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표현해 놓은 것들이 조금 더 두꺼워진다?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유분기가 올라오면서 이게 약간 이 재질감? 느껴지는 이 질감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처음에 발랐을 때는 굉장히 밀착감 있게 내 피부 같은 표현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약간 뭔가 가죽 같다? 가죽 파운데이션 바른 것 같다? 는 묘한 느낌이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쿠션 퍼프로 한번 눌러볼게요. 퍼프로 눌렀을 때 유분은 바로 잡혀서 괜찮게 느껴지는데 그 특유의 이런 모공에 뽕뽕뽕뽕 뚫린 이런 느낌은 그렇게 잘 커버가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이 제품은 제가 앞으로 좀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평소에는 이것보다 화장을 좀 덜 하는 편이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더 가볍게 하는 걸 좋아해서 좀 더 가볍게 사용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처음 사용을 했을 때 그 장점들이 워낙 막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뒷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쿠션이에요. 혹시 이 쿠션 사용해 보셨다면 본인의 피부 타입과 함께 댓글 같이 남겨주시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도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보고 싶은 베이스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